네, 오늘 전문가들 대부분이 보합권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명이 보합권장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 명이 상승장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로 자산운용의 윤정식 기사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자동차 및 LCC 관련주를 관심 갖고 있습니다.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JVM을 주목하고 있고요. 다월투자증권의 이성웅 사장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며 KT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액세스바이오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는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현대모비스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그리고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윤정식 기사님. 자, 오늘 한국은행의 금통위에서 빅스텝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빅스텝을 밟으면 사상 최초가 되는데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전문가들 대부분의 의견을 모아보면 뭐 90% 이상이 빅스텝 50BP를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빅스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금리가 워낙 좀 빠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국내 금리도 속도를 어느 정도 맞춰야지. 미국 금리가 국내보다 훨씬 높다 그러면 안 그래도 달러가 원화보다 안전자산인데 미국이 이자도 더 높습니다. 그러면 자금에 대한 유출이 굉장히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뭐 물가도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지만 이 물가보다도 더 많이 신경 쓰이는 게 이 외국인 외화의 국부 유출 부분들에 있어서의 이런 문제점들도 있기 때문에 50BP는 거의 100%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0BP는 시장에 충격을 크게 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장중에 체크해봐야 될 게 뭐 금리 인상도 그렇고요. 중국 증시 그리고 CPI에 대한 미국 분위기들이 선물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이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 50BP 인상은 증시에는 충격이 되진 않을 것 같지만 이창용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이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국내 경기가 뭐 굉장히 안 좋다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발언들이 나온다라면은 이 발언에 사실은 좀 더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FOMC도 마찬가지였죠. FOMC는 최근에 FOMC가 대체적으로 좀 예상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빅스텝인지 자이언트 스텝인지 뭐 이 그런 부분들이 예상이 많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언급들이 나왔는지 여는 위원들의 어떠한 언급들이 나왔는지가 시장에 좀 더 많이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국내에서는 50BP는 큰 영향은 없겠지만 이 총재의 어떠한 발언들이 나오는지를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국내도 사실은 올려야 되는 이유가 충분합니다. 물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국내도 뭐 거의 걷잡을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만질 수 있는 부분 유가였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부분들 이 세금을 조금씩 낮추는 이런 부분들까지 했는데 사실 거의 영향을 지금 못 미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50BP는 확실히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확실히 올라가겠고 이 50BP의 시장의 충격보다는 이 이후에 이창용 총재의 발언에 좀 더 집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빅스텝 그러니까 50BP의 인상은 우리 증시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시면서 그 이후에 하는 총재의 방향성, 가이더스에 대한 발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참 변동성이 큰 장세입니다. 체크포인트 어디에 두고 투자를 해야 될까요? 네,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굵직한 이슈들이 있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도 열릴 것이고 오늘 밤 9시 반에 미국에서 이제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될 텐데 일단 지금 흐름 자체가 그렇게 부정적이다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특히 뭐 유럽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러시아에 대한 그런 안 좋은 악재를 직격탄을 맞은 상황인데도 최근에는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어제 새벽에 이제 찌라시가 좀 돌았다라고 합니다. CPI가 10.2%까지 나왔다라는 찌라시가 돌면서 장후반부에 급격히 밀리기도 했었는데 일단 9%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오늘 우리나라에서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린다라는 것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제 밤에 나올 이제 이 미국의 CPI 지수가 중요한데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올지는 뭐 우리가 예상해도 별 의미가 지금은 없는 상황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수치에 따라서 미 증시가 상승하느냐 아니면 하락하느냐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으로는 좀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사우디 순방이라든지 이제 전체적으로 중국의 봉쇄가 어느 정도 신경이 쓰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력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경기 침체로 인해서 유가라든지 곡물가라든지 많이 내려오고 있죠. 수요가 부족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내려오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절대적인 수치만 놓고 보자면 과거에 인플레이션을 우려했었던 상황에서는 좀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수준의 해석이지만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런 시장에서도 이제 정배열에서 우상향을 할 수 있고 업황이 개선되고 하반기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면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고 접근했을 때 시장 대비해서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2천억 대 기업인데 레포트가 하나 나온 기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늘은 기업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밤에 예정이 돼 있는 미국의 CPI 지수 발표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너무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는 말자 이렇게 덧붙여 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정석 이사님. 네, 이 미국 시장의 모습들을 국내 증시에서 이제 따라가는 커플링 정도가 다시 한번 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전일도 그렇고 전전일도 그렇고 기술주에 대한 조정이 좀 깊었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 기술주는 좀 피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최근에 분위기가 좋은 게 여행, 이 뭐 항공, 금융, 자동차, 반도체 이 업종들인데 대체적으로 공통점이 실적이 좋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조금씩 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기 때문에 뭐 이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주들 그리고 자동차, 반도체 이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 부분을 끌고 와서 이 두 가지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자동차입니다. 이 자동차가 이 뭐 국내에서는 현대기아차로 대표되는 뭐 현대차와 기아로 대표되는 이 두 종목이 우려감들이 계속 있었죠.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줄을 것이다. 이 계속적으로 안 좋은 매출액이 나올 것이다. 반도체 공급 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은 좋지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뚜껑 열어볼 때마다 시장 예상치보다 계속적으로 좋게 나왔죠.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 국내에서 이 현대차와 기아 이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는 미국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죠. 제조업체들, 순수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드는 자동차 업체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전기차까지 잘 만든다.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본다라면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다. 반도체 공급 부족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죠. 국내에서도 차량이 나오는 속도가 작년 하반기 대비해서 절반 이하의 시간으로 단축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자동차 실적 좋다라는 부분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전기차가 계속적으로 잘 되고 있다. 이 두 가지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LCC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LCC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많이 떨어졌던 이유는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좀 더 부진하다. 실적이 빠르게 회복이 될 줄 알았는데 2분기 실적도 부진하다라는 부분들의 이 부분들 때문에 실적이 많이 떨어졌는데 3분기부터는 의미 있는 반등이 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 해외에 대한 부분들이 빠르게 늘어가고 있고 일본이 자유여행이 아직 이 재개가 되진 않았지만 일본 노선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동남아를 중심으로 회복이 된다라는 부분, 일본의 자유여행도 곧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LCC는 3분기에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실적적인 면에서도 숫자로 확실히 좋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LCC까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와 LCC 관련주 관심주로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네, 이재규 대표님. 네, 지금 이제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가총액이 2천억 대 기업인데 레포트가 나온 기업이 있습니다. 사실 시가총액이 2천억 정도면 규모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레포트가 자주 나오진 않는데 뭐 앞으로 이제 업황에 대한 개선의 기대감, 개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레포트가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이 JVM이라는 기업인데 한미사이언스의 자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약품 조제에 대한 자동화 장비
국내 1위 업체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올해부터 해외 매출이 본격적으로 늘어나서 그게 이제 수치로 측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최근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도 이제 2020년도 코로나 확산 이후에 처방의약품 수요에 대한 그 자동화 장비와 그리고 그 장비 구동에 들어가는 소모품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부터 이제 국내 시장의 경우에는 작년 10월 달부터 이 장비에 대한 가격이 높게 측정이 되고 있죠. 원재료 가격 인상분이 반영이 돼서 가격이 높게 측정이 되고 있고 올해 6월 달부터는 이 자동화 장비에 들어가는 소모품 같은 경우도 가격이 인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 이번 실적도 잘 나오겠지만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적자가 나왔었던 유럽 법인에서 흑자 전환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이제 1년 연간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은 약 20%가량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6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에서 부각된다면 현재 시장에서 뭐 지수 대비해서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실적이 예상된다.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JVM까지 오늘 관심주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